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병렬회로부터 먼저 한번 따져 봅시다. 자, 병렬회로라는 것은, 자, 내가 여기 뭐 전류를 쏜다고 생각합시다. 전류 IS. 병렬은 이렇게 돼 있죠. R, L, C. 요게 병렬이죠. 자, 역시 공진 주파수 오메가 제로라는 사인 웨이브를 여기다가 넣어버리면은 얘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IST를 I0 사인 오메가 제로 T를 넣었어요. 공진 주파수를 넣어버렸죠. 그러면 지금 이쪽에 전류가 0이 돼요. 왜냐하면 이 주파수에서는 서로 LC가 서로 전류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보면은 안 달린 거하고 같다. 자기네 둘이가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외부에서 전류를 안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 IS는 여기에 다 흘러가 버리죠. 아래 이쪽에 전류가 안 흐르니까. 그래서 왜 전류를 안 받아들이냐면요, 자, 스테디 스테이트, 역시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를 봐요. 정상 상태에서는, 정상 상태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보면요, 자, 얘가 J 오메가 L이죠. 그러니까 이 전압이, 그러니까 지금 다시 계속 따져 봅시다. 그러면 이 전압은 다 공통이죠. 자, 이 전압이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전류가 지금 여기 저 LC 병렬에 안 흘러가니까 그냥 R 곱하기 IST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I0 R에다가 사인 오메가 제로 T라는 전압이 이세 RLC의 공통으로 인가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전류하고 여기 전류, 인덕터 전류하고 캐패시터 전류가 서로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가 돼서 요 합이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인덕터 전류는 저기 적분을 해야겠죠. L분의 1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이 전압 V2를 적분을 하면 되죠.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메가 제로가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나 봐요, 그죠? 적분하면 오메가 제로 L분의 I 제로 R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그 다음에 캐패시터 전류는 뭐냐면은 C dV/dt죠. 미분을 해야죠. 그러면 미분을 하면요, 아까 V2가 여기 있으므로, 그죠? 이걸 미분하면은 I0 RC 오메가 0 코사인 오메가 0 T가 되죠. 이거는 플러스 코사인이 되죠. 그래서 얘 둘을 비교를 하면은 코사인은 동일한데 얘가 I0 R도 동일하고 C 오메가 0하고 L만 다른데, 그죠? 그래서 요게 이 주파수에서는 이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 전류가 같은 크기가 여기서 그냥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전류가 안 흘러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오실레이션이 더 많이 하려면은 이 R이 클수록 좋겠죠. R이 나중에 작으면은 얘를 자꾸 빼가가지고 이제 오실레이션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Q가 클려면은 R이 작아야 된다, 그지? 아, sorry, R이 커야 직렬하고 좀 반대예요. 근데 이 병렬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정의를 그냥 쓸 수가 있어요. 자, 퀄리티 팩터 Q가 뭐냐면 2파이, 자, 저장 에너지, 스토드 에너지, 디바이디드 바이 R 소모 에너지. R이 소모 에너지인데 얼마 동안 소모했냐면요, 1T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오실레이션 공전 주파수 1주기 동안에 소모한 에너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저장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자, 아까 IS가 이렇게 그걸 했고요. IS가 R, LC가 있었는데요. 그럼 뭐 QC 이 두 개 뭐 저장 에너지 합하면 그건데, 자, 우리가 V2가 이게 R이 있는 바람에 요 V2가 어떻게 됐냐면은 IS가 I0 sin 오메가 0T일 때 오메가 0는 공전 주파수죠. 그래서 지금 이 병렬에서 보면은 V2가 어땠냐면요, I0R sin 오메가 0T죠. 그냥 이 전류가 R에만 다 흘러 들어가므로. 그러면 얘가 저장하는 에너지는 C가 저장하는 피크 에너지하고 같아요. C가 저장, 피크 에너지를 하면 L은 에너지가 0이거든요. 그래서 C가 저장하는 피크 에너지는 얼마냐 따져보면은 요게, 전압이니까 2분의 1 CV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저장 에너지는, 저장 에너지를 따져봐요. 예, 저장 에너지는 2분의 1 C 곱하기 V. 얘가 저 C가 저장하는 최대한도의 저장 에너지죠. 그래서 그게 요 두 개의 저장 에너지의 합하고 같다. 모든 시간에 대해서. 자, R이 소모하는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R이 소모하는 에너지는 뭐 I제곱 R 해도 되고 R분의 V제곱 해도 되고. 자, I제곱 R 할까요? I가 I0니까 I제곱 R인데 걔가 얘가 RMS 2분의 1이기 때문에 저장이, 얘가 소모하는 에너지는, 얘 소모하는 에너지. 그래서, I0 제곱 R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RMS. 근데 1T가 아까 저게 얼마라 그랬나요? 2파이 루트 LC인가 그럴 거예요. 얘가 1T가 된다. 맞나요? F0는 2파이 오메가 0. 오메가 0는 2파이 루트 LC. 그래서 얘가 T는 F0분의 1이니까 맞게 나오죠. 그래서 요 빨간 글씨가 소모한 에너지다. 저항이 1T 동안 소모한 에너지. 그래서 그 비율을 계산해 봐요. 비율을 계산하면 I0 제곱은 서로 없어졌네요. 2분의 1도 없어졌고. 그러면 2파이는, 얘가 분모니까 2파이도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Q는 R도 없애버리고 여기 R제곱에서 R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C 곱하기 R 나누기 스퀘어루트 LC죠. 그래서 자, 요걸 조금 정리하면은 Q가 R 나누기 스퀘어루트 LOC죠. 직렬하고 약간 비슷하죠. 근데 뒤집어졌어 보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자, 직렬 Q는 이렇고 병렬은요, 병렬 RLC의 Q를 봤더니 Q는 R 오버 스퀘어루트 L 오버 C죠. 그래서 이게 병렬이다, 병렬. 여기 뭐가 달렸나요? 여기 달렸나 보다. 병렬. 칼도자가 붙었어요. 그래서